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게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번 겪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하위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쵸? 이제 이 하위권이 이제 복합적인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해서 이렇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제 녹화합니다. 뭐 개념을 알려주면 뭐 다음날 까먹고 온 것은 이제 개념 자체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개념 자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기초 자체가 없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보통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의사가 없든지 아니면 정말 못 알아듣든지, 또 하나는 문제를 풀게 시켜도 느릿느릿하는 것은 이제 계산력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래서 계산력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수리적 사고도 정착이 안 됐으니까 빠르지 않다는 것이겠죠. 근데 푼 문제를 반정 이상 또 틀리는 것은, 자 이렇게 푼 문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풀어준 거하고 학생이 푼 스스로 푼 거하고 또 차이가 생기죠.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이 푼 거를 따라서 푼 거랑 알고 푼 것도 또 차이가 납니다. 저도 막 굉장히 시행착오 많이 갖고 어렵게 고민스럽게 했습니다. 개념을 너무 잘 까먹어서 뭐 개념만 녹화를 뭐 수십 시간, 뭐 거의 100여 시간 가깝게 해주기도 하고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중위권 학생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공부를 따라서 참 하면 되는데, 하위권 학생의 어떤 문제지, 뭐 계산력, 뭐 수력 충전부터 해서 계산력 문제부터 해서 기초 개념 문제부터 해서 문제집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수학책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수학책을 설명하고 수학책에 있는 문제부터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보통 다른 학생들하고 그죠 다르게 진도를 나가게 되죠. 개념 학습, 개념 유형 라이트부터 해서, 개념 시리즈 뭐 세 개, 있는데, 이걸로, 일반적인 학생은 되지만, 하위권 학생은 이걸 나가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근데 또 문제는 이 플러스 알파의 숙제를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위권 수업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이렇게 부모님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현재 하위권인 걸 알고 있느냐,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이 학생이 똑같은 수업을 해서 따라가지 못하는데 장기 계획을 짜서, 그렇죠? 현재 수업을 나가면서 장기 계획을 짜서 장기적으로 아이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이니까 여기까지 목표로 하겠다, 그래도 되겠나 하고 허락을 받아야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허락을 받는데, 첫 번째는 교과서 수준으로만 마무리 시킬 수밖에 없다, 아이의 속도나 여러 가지로. 두 번째로 이 학생이 이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수업이 필요한데, 이 숙제나 추가 수업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의 교육비를, 숙제나 추가 수업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의 교육비를 별도로 넣어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보강비를 지불하겠느냐라는 의사를 묻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교과서 수준으로 나가도 괜찮겠느냐, 숙제나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수업을 하는 그 수업료를 지불을 하시겠느냐. 자, 이것도 안 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진행해도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나 숙제, 추가적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분명히 집에 가면 숙제 아니거든요. 그럼 시간 확보를 해줄 수 있느냐. 남아서, 학원, 따로 별도로 빈 강의실에서 숙제를 하던, 다시 풀고 가던, 숙제를 안 낼 테니까 대신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 이런 학생들을, 부모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 학습에 이 개념을 추가로 볼 수 있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내용이나 아니면 EBS나 이런 개념학습용의
추가된 동영상을 주고 그걸 쓰게 하고 정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을 본인도 쓰고 동영상도 보고 쓰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설명, 그 점에 자기가 책을 보고 쓰는 것, 그 개념을 세 번 정도, 선생님의 설명 한 번, 그 다음에 개념, 뭐 자기가 개념을 그 교과서 같은 거에 개념 정리를 한다거나, 세 번째 동영상 같은 것을 보고 개념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개념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정확하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개념을 여러 번 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 반복해서 풀려야 됩니다. 쉬운 문제를. 그래서 아이가 이게 풀린다. 반복해서 풀린다. 반복해서 맞은 문제를, 틀린 문제를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서 기초적인 거는 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기초적인 거를 암기시켜서 일정 점수의 선방을 해야 이 학생들이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합니다. 손을 못 대게 되면 이제 그만두게 되죠, 아이들이.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다 설명, 개념학습 충분히 설명하고 아이들 따라 풀게 하고 그래서 풀고 해나갔는데 이렇게 결국 반복풀이가 돼서 암기가 되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겠다고, 배운 거는 알겠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유지 조건은 배운 거는 알겠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면 이 선생님들 답변에서 일단 교재 선택을 달리하고 쉬운 거, 그죠? 그래서 진로나가고 연산, 그죠? 연산 교재가 있으니까 따로 연산 교재로 해나가면, 그죠? 개념 유형은 하니까 어려우니까 하기 싫은 학생한테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죠. 의지 없는. 그래서 이 싫은, 하기 싫은 학생이 남아서 숙제를 다 하면, 빨리 하면 집에 갈 수 있도록 당연히 답지를 숨겨야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학생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자, 다음에 진도책, 그죠? 유재랑 돌 떨어져.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책, 체크, 우공비 뭐 이런 것들, 그 연산책, 뭐 수력 충전이나 뭐 연산만 열심히 반복해서 하는 게 그 자세한 단계가 나눠서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학 교과서도 따로 자기가 하고 동영상 보게 하고 플러스 이렇게 연산책을 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학생이 이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뭘 모르는지를 빨리 체크하실수록 이 학생이 하위권을 벗어나는데, 이 학생이 이 자체 뭐가 뭐 자기가 모르는 것 자체를 몰라요. 뭘 모르는지. 그런데 이렇게 드문드문 드러나는데 이게 당연히 알 거라고, 이 초등 수준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들을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보강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아이가 틀리면 틀린 거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써놓으라 그러고, 이 계산 과정조차도 전부 다 검사를 해보셔야, 그래서 연습장에다 차례로 쓰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선생님 그처럼 항상 똑같은 주제, 교재를 A, A를 두고 하나는 학원에서 수업하고 하나는, 왜? 이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갖고 놓고, 숙제는 놓고 왔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두 권을 놓고 진행하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을 하고 한 권은 집에다 놓고 하고 일정 기간마다 이 책을 바꿔서 수업을 하시면서 이 책을 했는지 체크를 하셔야죠. 그래서 자, 숙제를 하고 숙제를 안 하면 복사해서 또 반복해가지고 반복 풀고, 그죠? 그러면 진도가 당연히 들어가니까, 당연히 다르니까 이렇게 플러스 알파의 수업료를 요구를 하시고, 안 되면 감당할 수가 없죠. 이렇게 서비스 수업을 하는 것이니까. 자, 여기에 이제 선생님 댓글 이제 자주 뵙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지 않은 한은 공부머리 없다는 말 저도 믿지 않는데, 어쨌든 공부할 동기를 계속 발생시키는데 이 동기를 주저앉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맨날 혼나고 맨날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꽁꽁 잘 숨겨요, 아이들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멍 때려서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계속 멍 때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대화형으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시키고 이 알려준 거를 말로 다시 따라서 하게 하고 말로 따라서 하게 하고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수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의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서 보통 두 타임을 하면
도타료를 더 받고 플러스 수업을 하지 이렇게 해야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한 다음에 부모한테 대책을 세운 다음에 얘가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플러스 알파하면 최소한의 아이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바탕은 남아지니까 이것까지 안 한다면 아이가 저희 수학학원 다니는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라도 시스템을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이제 동기부여라는 것은 아이가 성취가 되고 성공을 느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게 동기가 부여되지 이게 설명을 해주고 알아듣고 이 성취나 성공을 반복을 해서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동기부여하면 이게 떠나버리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잘한다 하면서 여기에서 또 올랐네 하면서 다 외웠네 또 올랐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혼자 있는 상황에서 정리를 해주고 따라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에서 정 급하고 만약에 힘들다면 상황에 따라서 어머니나 부모님의 그 돌봄을 받았으면 되는데 실제로 어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수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도움도 그렇고 또 플러스로 이 학원 외에 또 다른 걸 권한다면 학원의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그렇고 하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녹화를 하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장기간의 계획을 짜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이만큼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걸 부모가 동의를 하면 선생님이 일단은 편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만큼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더 이만큼 하려면 이만큼 추가 수업에 대한 교육비를 받으셔야만이 이 학생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차별되게 차이가 좀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의 설명이나 개념을 혼자 정리하게 하거나 동영상을 보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학생이 동영상을 못 보게 되면 패드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보내달라고 학생 지정해서 이걸 주겠다고 해서 보게 하거나 EBS 교육 방송을 꾸준하게 보게 하거나 해서 같은 부분들을 반복해서 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생의 지루함을 덜 느끼는 반복의 시스템으로 암기를 시켜서 암기의 결과, 어떤 결과치가 드러나는데 그 결과치가 학생이 마음에 들고 그 마음에 드는 결과치 때문에 꾸준하게 이 학원의 시스템이나 선생님의 시스템을 따를 수 있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매번 올 때마다 하는데 자, 이 학원에서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래서 제 앞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집에 가면 공부를 못할 확률이 거의 10중 8구입니다. 따라서 이 집에 있는 환경을 바꿔주세요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학원에서 할 수 있는 한도, 한계를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집안 문제까지 해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그 해나간 것을 간간히 정리를 해서 부모님에게 아이에게 지금 학원 수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주지를 해주시면 학부모님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위권을 이만큼 돌보는 학원이나 그 선생님은 많지 않거든요. 대량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전체 수업을 따라가지만 개별적인 대책을 만들기 전에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아이가 어떤 거를 올라가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가능할 때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키워주고 이 바탕 때문에 다음에 선생님한테는 이제 더 배워도 소용없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떠났을 때 다른 선생님을 만들었을 때 반등을 할 수 있는 씨앗을 키워준다고 씨앗을 심어주고 바탕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학생에 대해서 체근을 하게 되고 재촉을 하고 체근을 하게 되면 이 학생이 이 흥미를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그만두게 되고 그만두는 과정도 이렇게 개운하게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복, 이렇게 개념의 반복, 이건 개념의 반복,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연산 문제집으로 연산의 반복, 그 다음에 확인의 반복, 문제 풀었을 때 문제 푼 결과 확인의 반복. 그래서 결국 이 하위권의 핵심은 저 학원이나 저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확실히 알겠다. 다만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또 시간을 더 추가해서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가 스스로 이 부분은 해나가야 된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그전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 고민하시는 것이라 기록으로 남깁니다. 고맙습니다.